뭐 그래도 TV 보고 운동하고 좋지 않은가? 자, 돼지옷 벗고 싶은 사람 손을 들게나. 덥고 불편해서요. 그러고야 더워서요. 벗고 싶다 이거지. 좋아, 어디 한번 볼까? 아까 먹은 감자칩과 초콜릿 기억나는가? 아, 너무 맛있다. 이제 알겠나? 자네들은 벗을 수 없네. 모범을 보인 정태현, 자네만 뚱보 탈출! 드디어 본다. 좋아요. 이 시간에 보니까 어땠어요? 덥고 완전 좁아요. 솜털처럼 몸과 마음이 가볍지? 앞으로도 잘 지켜야 하네. 그렇게 벗고 싶은가? 벗고 싶다면 움직여라. 자네들을 위해 훌라후프 경연 대회를 열겠네. 네, 내가 할게요. 시작! 아, 아빠, 이 파주! 좋아! 레스 두 번째 경기가 시작되고. 아하, 동점? 다시 보니 수범군이 먼저 떨어뜨렸네. 축하 공연. 옷을 벗는 소감이 어때요? 편하나요? 아, 좋아요. 네, 제가 풀어드리겠습니다. 탈출한 거 축하하네. 이로써 두 마리 돼지 탈출. 다시 훌라후프 2차전. 승자는? 유통하고 하겠다. 기분 나빠요. 이건 경기 종목에 없던 거지만 자네들이 원한다면 물론 할 거면 확실히 하게나?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처음이야. 교차되는 순간. 오늘의 마지막 관문. 어디 다들 잘 기억하고 있나 볼까? 잘 생각하기에 낮에 과자도 많이 먹었다는 걸. 고구마. 귤 좋아. 먹는 거에 대한 책임이 있어. 아하, 돼지옷 벗었다고 여유 부리는 건가? 아우. 수고했네. 이제 벗겨나. 좋고 편해요. 근데 유리야, 아까 왜 초코파이 안 먹었어? 그거 나쁜 시기니까. 나머지는 다시 돼지로. 아, 진짜 싫어. 밥을 절대로 굶으면 안 돼요. 아침은 꼭 먹어야 돼요. 반찬을 골고루 먹어요. 야채도 먹어야 돼요. 밥은 천천히 꼭꼭 씹어 먹어요. 하려고요. 축구도 열심히 하고, 네. 공부도 열심히 해야 돼. 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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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로